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단식농성 시작한 지가 5일차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하루 먼저 단식을 하셨는데 어제 건강이 좀 악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응원드리면서도 또 제가 그 뒤를 입고 있는 제 마음도 건강도 좀 허락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엄태준의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가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애써서 노력하면서 살려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자의 무능력과 그 부족함은 그 권력의 크기만큼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그 부족함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만큼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엄태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는 겁니까? 왜 국민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국민을 겁박해서 대통령의 뜻에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대통령은 국민들이 싫다는데 친일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또 대통령은 왜 국민 편을 들지 않고 장관 편을 들고 식구 편을 들고 부인 장모 편을 드는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듣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느끼시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화가 이제 날개를 놨습니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국민들의 회초리가, 국민들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들이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저 엄태준도 그 국민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단식 농성 5일차인데 너무 힘들지만 제 마음은 단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천 시민 여러분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